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재료는 콩나물인데요. 콩나물 냉국 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콩나물은 제가 이거는 꼬리를 다 잘랐는데요. 보통 봉지에 깨끗하게 포장되어 나오는 거는 꼬리 안 자르셔도 되는데 저는 시루에서 뽑아 파는 거 있죠. 그걸 샀거든요. 그게 꼬리가 조금 시원찮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꼬리를 다 잘랐으니까 여러분은 봉지 콩나물 사시면 그냥 쓰시면 돼요. 냄비에 담고 물을 붓고 우선 이거 삶아야 되겠죠. 자, 이게 물 지금 500ml 조금 넘는 컵이거든요. 이게 한 550ml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정도의 물을 붓고 삶겠습니다. 이 콩나물 국물까지 쓰려고 지금 물을 많이 잡았습니다. 한 500ml 조금 넘게 잡았거든요. 자, 일단 한번 삶아 볼게요. 가스레인지 불을 켜고 콩나물 한번 삶아 볼게요. 콩나물이 끓고 있거든요. 그러면 콩나물에서 이렇게 수증기가 올라오잖아요. 냄새를 한번 맡아보세요. 그러면 콩나물 비린 맛이 훅 올라오면 콩나물이 덜 익은 거고요. 콩나물 삶은 아주 맛있는 냄새가 올라오면 그건 다 익은 거예요. 오래 끓이시면 안 되거든요. 냄새를 저는 아직 비린내가 나네요. 한 1분만 더 있다가 다시 한번 냄새 맡아볼게요. 콩나물에서 삶은 냄새, 맛있는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을 끄겠습니다. 자, 이제 콩나물이 다 삶아졌죠. 이렇게 콩나물을 우선 건져서 차가운 물에 식혀야 됩니다. 그래야지 콩나물 국을 드실 때도 계속 아삭거리거든요. 안 그러면 자체에서 익어서 물러지기 때문에 얼른 건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 국물은 식혀줄 거예요. 차갑게 식혀주고, 자, 이거는 이제 건져서 콩나물 냉국을 만들겠습니다. 이게 지금 방금 걸른 콩나물 삶은 물이거든요. 아직 뜨거워요. 뜨거울 때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바로 쪽파나 아니면 저는 대파거든요. 대파의 이 푸른 부분을 얇게 채썰든지 다지든지 하셔서 이 뜨거운 물에 얼른 담그시면 좋아요. 이 초록색이 누렇게 변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얼른 식혀주는 겁니다. 이렇게 놔두면서 식히겠습니다. 콩나물도 씻어왔고요. 이제 이것도 대파가 아주 초록색으로 예쁘게 변해 있거든요. 두 가지로 보여드릴 거예요. 멸치 육수를 활용한 콩나물 냉국 하나 하고요. 이 콩나물 삶은 물을 활용한 콩나물 냉국 두 가지인데요. 이 국물에다가 우선 간을 해야 돼요. 참치액이죠? 혹시 피시 소스 같은 거 있으시면 그걸로 국물에 간을 조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액젓도 괜찮을 것 같고요. 참치액을 한 스푼 넣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간은 이 꽃소금을 하는데 3분의 1 스푼 정도만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소금은. 자, 그리고 여기다가 참기름을 조금 띄울게요. 역시 고소한 맛으로. 지금 방금 제가 한 여기는 마늘이 안 들어가도 괜찮아요. 그냥 순한 맛, 콩나물의 그 자체의 맛으로 순하게 먹는 거거든요. 두 가지로 보여드린다고 했잖아요. 자, 이 콩나물의 절반을 여기다 넣을게요. 이렇게 해서 그냥 차갑게 드시면 되거든요. 식당에서도 이렇게 나오는 걸 제가 봤거든요. 아주 콩나물을 묻힌 듯 안 묻힌 듯 국물 잘박하게 부어갖고 나오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 다음 하는 거는요, 멸치 육수를 활용하는 건데, 자, 멸치 육수 전에 자 생수를 한 컵, 두 컵 넣어요. 완전히 100% 멸치 육수를 하는 건 아니에요. 상어 이모의 멸치 육수는 좀 진하잖아요. 그래서 생수랑 반반 섞을게요. 생수 두 개, 자, 멸치 육수 두 개. 그럼 여기다가 또 간을 하기 전에 우선 이 콩나물의 나머지를 넣겠습니다. 콩나물의 양은 어느 만큼이든 상관없는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만 띄워도 괜찮고요. 조금 더 띄워도 상관없고. 마늘 반 스푼. 참기름을 누가 더 가는데 많이 쓰지 마세요. 차갑게 먹어야 하는 국물에 참기름 너무 많이 뜨는 거 안 좋으니까 정말 살짝만 넣겠습니다. 여기 이제 요거는 대파의 잎 푸른 부분이거든요. 쪽파 있으시면 쪽파 쓰시면 되고요. 대파 있으시면 대파의 푸른 부분만 조금 띄울게요. 많이 안 띄워도 돼요. 한 스푼 정도만 띄우면 됩니다. 그리고 또 칼칼한 청양고추와 홍고추를 예쁘게 조금 띄어서 준비하겠습니다. 간은 소금간이에요. 꽃소금을 제가
한 반 스푼만 넣을게요. 고소금을 반 스푼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맛이 지금 아주 연하게 간간해요. 자, 이렇게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또 이렇게 드시고요. 너무 이거는 콩나물 냉국은 너무 간이 강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연하게 드셔도 되니까. 자, 우선 여기서 혹시 간이 조금 더 필요하신 분은 고소금 조금 더 쓰시면 돼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담는 순간 아 저거 식당에서 봤는데 하실 수도 있어요. 깨를 조금 뿌리겠습니다. 자, 이 모양을 보시면은 혹시 식당에서 보신 기억이 있으신지요? 자, 이렇게 시원하게 해서 먹는 콩나물 냉국 한 가지 하고요. 좀 띄우겠습니다. 국물에 통깨를 띄울 때는 바로 드시기 직전에 해야 돼요. 통깨가 물을 먹으면 가라앉거든요. 자,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